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 대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주로 인해 창조되어졌고 또 존재하며 주로 인해 영원히 유지되어짐을 우리는 믿음의 기본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구원이 존재되어집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옳다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 각각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자의 믿음으로 받게 될 축복의 양이 모두가 다 각양각색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축복이 그냥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영육 간에 주로 인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의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여러 많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저주의 사슬 등등이 스스로의 무지 또한 그 스스로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고통받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깨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먼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가 사람의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즉시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를 보시면 창세 이전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지어지지 않았던
창세 이전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지음받은 대로는 영원히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없기에, 왜냐하면은 그냥 한번 지음받은 존재는 세상에 그냥 지어진 피조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묵인하셨고, 사탄이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주가 되시는 일을 행하셨고, 또한 이번에 이미 지음받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야면 그저 단순히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택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평등하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로버트가 가까이 와서 사랑해, 사랑해, 이것을 매일 만 번 여러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사랑해, 사랑해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백에 대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로봇이 사랑해, 사랑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한 자, 하나님을 믿기로 택한 자, 실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택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자신의 판단, 그 판단에서 하나님을 택하여 믿을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믿고 사랑하게 된다면 로버트를 통해서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종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본디 사단에게 있었던, 천사장에게 있었던 그 직분이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단계에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하는 자이지만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심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심이 전제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구원주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지음받은 창조 목적.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 옳은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찬송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감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전부 생명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런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것이야말로 은혜 갚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니까요. 당연히 창조하신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보람을 느끼실 것이며,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보람을 느끼실 것이며, 자녀 삼기 위하여 세우신 모든 계획에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잠치 못하시게 됩니다. 상상의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갈고 닦아주시고 비료를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나는 존재로서 또 세우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노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사실은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 사람을 위해서라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희생과 비슷한 이야기를 비슷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버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까지 다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 내가 드린 생명과 그 생명으로 인해 받게 될 보상을 생각해보건대 생명은 정말 이런 것입니다. 나의 것은 나의 썩을 것을 뿌려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축복은 원대한 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이런저런 논크리스천으로서 살 때보다 더욱더 분주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몇 배나 몇 배나 이상으로 몇 배나 몇 배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보좌 이외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을 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먼저 게으른 자도 근면한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색했던 자도 부유로운 사람처럼 무엇이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면 최고이죠. 교회를 다니면 자던 자들도 깨어나고 깨었던 자들은 일어나고 일어났던 자들은 달리게 하는 달리던 자는 마치 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이란 이런 무한 도전인 겁니다. 한마디 옆 사람에게 나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마. 사실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앞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무엇인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주의 성령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문으로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니까요. 찬양을 그냥 목소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수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담긴 노래.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 찬양하면서 교회 문에 들어올 때 먼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감사는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는 반드시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감사는 너의 안에 있는 힘껏, 너의 수입에서 힘껏 하나님께 가져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엔을 헌금했다 합시다. 그것은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120엔 커피는 뽑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100엔 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한 게 아니죠. 위선자입니다. 하나님께는
벅차도록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기는 거라고 착취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 열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시험 들겠죠. 그러나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의미를 볼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 신뢰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나갑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노라 이런 믿음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에 그 말씀이 박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음미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신구약을 관통시키는 하나님의 통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감사는 또 찬양이며 찬양은 또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스스로의 다리로 걷고 스스로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입술을 벌려 또 먹고 마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힘,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혹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혹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느 쪽에 아멘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 8장 메모해 주십시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광야로부터 그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깨끗한 물, 맛있는 식물이 자라고 무리가 늘어나고 건강해지고 먹고 부유하고 부자유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며 무서운 일이다. 내 힘과 내 능력의 결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 이것을 내가 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오늘날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누리며 즐기게 되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노력의 결과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런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치명적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본디 애굽에 있었고 애굽의 땅에서 노예였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마귀의 지배하에서 태어납니다. 그 속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모든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그 생명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들은 사탄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열어주신 이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탄을 위하여 본디 예비되었던 지옥 불 속으로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운명이 바뀌어지고 전환되어진 것은 이것은 정말 밤의 꿈에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은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그의 평생이 보장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꿈은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또 볼 수 있는 게 꿈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 영혼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가장 것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힘껏 가지고 나아가라. 언제 나아가야 하느냐? 수입이 있을 때에. 수입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수입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모아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 옛날에는 1년에 3번 정도밖에 수입이 없었죠. 추수가 1년에 3번밖에 없으니까요. 추수가 있을 때마다 했었던 겁니다. 만약 추수가 4번 있었다면은 4번 드렸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수입이 매달 있다면 1년에 12번이라고 말씀하셨겠지요. 드려야 될 때를 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 수입 중에 벅차도록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돈을 드리면은 돈을 충만하게 받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목숨, 생명, 안전, 내 가족 모든 차원에 이릅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것이 계속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재료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사람이 천차만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레벨이 천차만별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달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별 중에서도 각양각색의 별들이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개인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길을 빗나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간다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자나깨나 잊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보좌 없이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런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약속되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나 또한 나의 믿음으로 최대의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최대의 것을 감사하며 드리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자기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 정도 가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드리겠지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수롭지 않은 것을 드리겠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 드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시며 먼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고 목회가 끝나도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 뿌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들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내 미래에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도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EMC가 이렇게 하고 있죠. EMC가 지금까지 뿌려온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지금 어떤 사람이 아 매달 월세도 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드린 게 그거밖에 없어서입니다. 월세까지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해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매달 월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월세를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월세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야 할 책임이 발생하지요. 우리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벅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자녀에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녀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영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러분들 눈에 풍족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날 와이셔츠가 없어졌다 싶었더니 나영 목사가 신 목사님 와이셔츠를 잘라갖고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입고 다녔습니다. 20살짜리 아이가 사실 아버지 와이셔츠, 아버지가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를 하나 가져가서는 적당하게 팔을 잘라서 자기한테 맞춰갖고 입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도 사모님과 저는 기뻐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도 다 기억하십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한 거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수 있지만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기 자동 판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매달 1,000병 정도 팔린답니다. 저 자판기가. 저런 자판기를요. 3일 금식하면서 목말라도 100엔을 넣고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아 마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놀면서가 아니라 전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 공원에 가서는 공원에 있는 수도꼭지 틀고 그 물로 목을 축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단 1초도 그런 일들이 비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주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믿음이 없었다면은 벌써 100번이나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솔직히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천행, 이천행 있으면 먼저 천행은 주님께 드렸습니다. 교통비만 남아있어도 그냥 교통비만 남겼습니다. 어떤 때에는 왕복 차비도 없어서 드리고 나니 편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했더니 저기 옆에 지하철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의 5배인 5천행이 개찰구에 있는 게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요. 만약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광야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믿음과 찬양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가 생기다가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자신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EMC에서 키워지고 성장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최고다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자부합니다. 똑바로만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똑바로 가지고 가신다면 세계 최고의 믿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그럼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게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꼴등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10명 모두가 치유받았지만 사마리아인 많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18절을 보시면 일본어 성경으로는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어 성경에는 영광을 돌렸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 찬양이 되며 또 이것이 감사가 됩니다. 왜 찬양하며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병인을 고치셨다면 내가 구원주로 10명이나 고쳤으니까 하고 그냥 만족만 하셨겠지요. 그러나 저들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리하였던 이 예수께서는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찾으셨으나 오지 않은 자들 병은 고침받았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맺어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냥 병이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는 문둥병자가 많을까요? 문둥병자가 아닌 이방인이 많을까요? 문둥병자 아닌 건강한 이방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걸로 된 겁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미리 이해하시겠는지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돌아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 형식이 아니라 있는 힘껏 감사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찾으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10편 50편 3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라. 산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천지에 있는 이 모든 호흡 있는 존재들, 짐승이나 가축이나 그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느냐? 어차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은 것들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 인생은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22절에 시편 50편 22절 보시면 그 사람 인생을 찢어버린다 하셨습니다. 갈기갈기. 그렇지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너희가 땅에 쌓은 것들은 전부 좀 먹거나 도적이 훔쳐가거나 마침내는 전부 헛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으면 천국에 쌓아라. 천국에 쌓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며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 복권은요 복권 산 분들 많죠? 지금도 복권 사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당첨된 사람 없으시죠? 100% 당첨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100% 당첨된다. 복권에 당첨됐다라는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것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에게 착취한 것으로 당신이 즐기시기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서 생활비에 쓰거나 어디 여행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다른 것을 쌓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린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에 그것을 투자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와 사모님의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의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싫어요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한 적이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작은 것 하나 사더라도 기도하고 삽니다. 이 시계,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시계입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죠? 비싸 보인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 시계 띠가 1300엔입니다. 1300엔 벨트를 사서 이렇게 시계를 다시 교환했더니 얼마나 잘 쓰는지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계를 계속 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욕구는 없습니다. 이 넥타이 핀도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이건 100엔 주고 산 겁니다. 100엔.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으니까요. 진짜 비싼 건 줄 알고. 이와 같은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핀으로 이렇게 고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흐트러지니까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불쌍해서 3,000엔짜리 사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은 아 뭔가 목사님이 비싼 걸 사오라는 뜻이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심원석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굴을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믿음만큼은 본받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큼은 정말 인정할 만하다.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시기를 이것이 저의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들의 인생이 마칠 때에는 아 내가 EMC에 이렇게 인도받아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저의 가장 큰 프라이드가 될 것입니다. 저의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여러 많은 모양으로 인정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스스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지금 이사하신 분들, 이사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해야죠. 그런데 감사하라는 말을 안 하면 가만히 있죠. 이것이 얼마나 자기 운명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최고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벅차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뭔가 기대하고 싶은 사람은 형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벅차도록 하십시오. 힘써 하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아실 겁니다. 목사들은 사실은 일단은 이 세상만을 생각해 보아도 그 일반 신자들도 다 하나님으로 인해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왜 내 인생이 초라해지고 힘들어지느냐? 내가 믿음으로 뿌린 게 없으니까요.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지도 않았는데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거둘 수 없습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에서 설명하고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이 세상에서도 거둘 수 있다 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뿌리는 단계에서는 훈련도 있고 보이는 게 없으니 많이 힘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풍성해지고 점점 윤택해지며 또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고 증거가 아니고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이 또한 간증입니다. 내 믿음,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결과로서 드러내주시고 이것이야말로 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뿌립니다. 오히려 감사의 구실을 만듭니다. 아, 무슨 제목으로 감사드릴까? 또 무슨 제목으로 감사할까? 어떤 사람은 명목 없이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일일이 명목을 만들기도 하니 뭐하니까 아무런 제목 없이도 그냥 감사하다고 드립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전부 그와 같은 것을 받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EMC의 미래가 저는 기대됩니다. 내 가진 것 중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앞으로 내가 거둘 게 얼마나 될까 저는 확신을 말씀드릴 건데 기대됩니다. EMC는 앞으로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을 지원해주는 교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땅크대 일기까지 마치 장남인 것처럼 형인 것처럼 장남이 동생들을 챙기듯이 장남이 받게 되는 장자의 축복 이것을 반드시 받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뿌렸기 때문입니다. 심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또 EMC의 부르심 받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직 마지막에 또 추수의 시대가 남아 있습니다. 실로 피곤치 않고 뜨거운 믿음으로 점점 뿌려서 이 세상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은요. 스스로 그 흐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끼어있으면 느끼실 겁니다. 반드시 납득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루 이틀 믿음 생활 그렇게 긴 시간 남아있지 성경적으로 열심히 시간을 헛수고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또 감사로 드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